아, 야,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야, 야, 이거. 형님들 보니까 라면 좋아한 것 같고 인도 라면이거든요. 한번 맛보세요, 이게. 야, 명수 깨물 좋아하겠는데? 야, 이건 똥집이야? 요거 녹두 튀김이에요. 파코라라고 하는데요. 이거 녹두 전분을 튀김으로서 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하고 되게 맛있어요. 땡큐. 어, 자이티도 나왔어요. 마살라 자이. 요건 따뜻한 거야. 잘 먹을게. 예, 형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도의 첫 번째 아침 식사. 네, 아, 이거 또. 임시 라면도 좀 맛보세요. 네. 인도 라면 어떤지 한번 궁금해요. 이거 이름 맥이라고 하거든요. 맥이 누들. 원래 국물이 없어 인도 라면은? 네. 어허. 볶음 라면이네. 볶음 라면. 맥이. 맥이도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옛날에. 여행 와서? 네, 이게 싸거든요. 엄청 싸요. 약간 인스턴트 그런 거서. 이제 한국. 맛있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맥이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 옛날에. 어, 진짜로? 엄청 맛있어요. 맥이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 옛날에. 사리곰탕인데 살짝 볶음 사리곰탕. 근데 약간 수프 맛 나오고 되게 맛있어요. 저는 그게 완전 제 취향 적이요. 그거 딱 먹고 나서 아 인도에 대한 음식의 호불호는 웬만해서 없겠다. 근데 약간 수프 맛 나오고 되게 맛있어요. 그죠? 맛있죠? 애기들도 엄청 좋아할 맛이에요. 잘 드신다. 왜요? 형 좋아, 형 좋아한다. 야, 이걸 누가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맛있어. 야, 완전. 어, 진짜 그냥 너무 웃겨요. 비주얼 진짜 이걸 왜 먹지? 불어 터졌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나트륨의 조화? 옛날에 여행할 때도 많이 먹었던 그런 라면이거든요. 그걸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었는데 퍼진 라면이고 약간 인스턴트 맛이긴 한데 또 그만의 그 맛이 있거든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가성비가 좋다니까요. 계속 뭐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수프로 그냥 아예 때려 맞았는데. 아, 가루 가루. 어. 같이 때려 넣고 이제 맞는 거예요. 야, 너무 맛있어. 안 맞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다.